네, 청중으로 참석했다가 올라오게 된 그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아웅이고요. 오늘 보니까 그 미래과학 책을 받으셨던데 거기 첫 번째 저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지난 가을에 했었던 첫 번째 강의였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해서 마스터 물리 쫑파티 때문에 왔는데요. 엮여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 건 거죠.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연을 했던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고요. 통계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황 교수와 같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예, 저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김상혁입니다. 저는 주로 물리의 법칙, 고전역학, 양자역학 강의했었고요.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김상혁입니다. 네, 그 알쓸신잡 3에 출연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돼서 이따가 사진을 찍어두시면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연예인이 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기학, 광학 그리고 오늘 분광학에 강연한 한림대학교 고재현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물리학자 4명이 앉아있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으셔서 상관없고요. SNS에 올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쉽지 않은 기회니까 그렇게 좋겠고요.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여러 가지 질문 같은 거를 주셨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모아서 자 인증샷 네. 자, 포즈를 취하시죠. 네. 이렇게 풀어야죠. 자, 이렇게 편하게 할 거니까요. 그 중간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 건 거예요. 손 드시면 저희가 뭐 무슨 정해진 포맷이 있는 건 아닌 건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뭐 처음엔 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이제 카우스 콘서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물리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이론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먼저 모든 것들의 이론에 대한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이론. 얼마 전 남북 정상이 만났다.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현대 물리학의 역사도 통일의 역사다. 많은 물리학자들의 소원은 통일장 이론 또는 모든 것의 이론이다. 물리학에서의 통일은 뭘까? 바로 힘의 통일이다. 자연에는 네 가지 힘, 전자기력, 중력, 양력, 강력이 존재한다. 이 네 가지 힘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기력과 자기력이 통일되어 전자기력이 된다. 전자기력이 양력과 통일되어 전향력이 된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전향력과 강력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이 대통일 이론, GUT이다. 그리고 이것이 표현된 게 표준 모형이다. 이제 남은 힘은 하나, 중력. 대통일 이론 GUT에 중력이 합쳐지면 바로 모든 것의 이론, TOE가 된다. GUT의 근간은 양자역학, 중력을 설명하는 건 상대성 이론이다. 따라서 TOE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보자. 모든 것의 이론 TOE는 많은 물리학자들의 꿈이고 언젠가는 이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TOE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는 생명, 정신, 가치, 의미 등 과학적으로 계량하기 힘든 것들도 많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물리학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 퀴즈가 있는 거거든요. 1이냐 있다 없다입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게 뭐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있다 없다로 한번 여기에 뭐 답변도 들어보겠지만 일단 여기서 청중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모든 것의 이론이 가능하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1번. 1번 네, 이만큼이고요. 아니다, 불가능하다. 손 들어보실래요? 오, 거의 팽팽한 것 같은데요. 오, 그러면 일단
전문가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막 보신 동영상에서 정의한 모든 것의 이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의 맨 후반부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모든 것의 이론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벌어지는 현상들, 뭐 사회 현상이나 뭐 정치나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뭘 먹을까를 결정하는 문제거나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는 집사람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거기서 인간을 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뺀 모든 것. 그것. 그게 생명까지는 포함을 예. 하고 인간 사회까지 가지 않으면 예.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학자들이 그 답변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기가 대답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건 거죠.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골라야죠. 왜 슬쩍 넘어가려고. 사실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답. 왜냐하면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건 양자중력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 양자중력 이론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믿는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극도의 환원주의인데 그 아주 단순한 이론 하나를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궁극의 이론을 얻었다고 해서 이 우주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환원주의에 좀 들어봐야죠. 네. 환원주의에 반대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아마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 분은 이론 물리학자고요. 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실험 물리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험 물리학자의 99%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것이 TO이다, 모든 것의 이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한수 위인 것 같은 박수 한번 주시죠. 이야.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드릴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는 이 완전 이론 물리 중에서도 입자 물리를 전공하는 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솔직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자 물리를 이론 연구를 하시는 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우주를 구성하는 우주라는 게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알파벳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알파벳들을 연결하는 문법 규칙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이 입자 이론을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분들도 알아요. 알파벳이 뭔지를 알고 알파벳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문법 규칙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고 똑같은 알파벳과 문법 규칙을 갖고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학 작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아는 것과 그 알파벳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다 있다 쪽에 저희는 물리학자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약간 기운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주제를 뭐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이거를 미리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카오스 저기 밑에 커다란 홀에서 카오스 콘서트라는 걸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카오스 콘서트 이걸 할 거거든요. 그 수학과 과학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이제 42이기도 하고 한글로 사이이기도 해서 수학과 과학 사이에 어떤 지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거고 42는 이제 우주 은행 여행을 하는 뭐 히치하이커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나온 이제 우주의 궁극적인 답이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꼬인 거기도 한데요. 저기서 그 주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건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 없으신 분들은 시간 내서라도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할 텐데 많은 주제를 주셨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결국은 이제 양자역학인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양자역학 중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양자 컴퓨터에 질문을 주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는 아무래도 김상욱 교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양자 컴퓨터의 최근 소위 말하는 동향 아니면 어디까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말 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동향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거든요. 아, 거품이 끼어 있다.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뻥인가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는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현재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양자 컴퓨터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알고리즘이 구현된 컴퓨터 형태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그 범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 우리 기술력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머나먼 미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컴퓨터로 양자역학이 구동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양자 칩을 만들었다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좀 들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들떠 있고 그런데요. 그 이 분야에 있다 보니 말을 되게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학계에서는 좀 거품이 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기업체에서는 뭐 지금 주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IBM, 뭐 구글 이런 데서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언론 앞에서 이렇게 칩을 들고서 이게 51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꺼내놓으면 양자 그게 작동을 할 리 없잖아요. 작동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의 논의는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것의 코어런스 타임이 얼마인지 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나오질 않고 논문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되게 시계 불량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런 것들은 다 뭐 다 치워놓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양자역학의 어떤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현재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종류의 몇 가지 특정한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그 정말 빠를지 빠르지 않을지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해요. 완전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사람들이 몇 개 비트를 가지고 물론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장 정확한 학계의 수준이고 그것조차도 극저온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다음에 대부분 진공 상태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조건에서만 실험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상용화될 거라고 믿진 않는데 근데 참 이런 말도 하기 싫은 게 뭔가 안 된다는 말을 한 사람들은 뒤에 다 욕먹어요. 나중에 아. 그쵸. 그러니까 뭐 2018년 카오스 재단 여기서 김상욱 교수가 안 된다고 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항상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산 상황이, 투자를 해야죠.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질문을 하신 분 중에 양자는 조금 더 다시 오도록 하고요. 그 현대물리학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최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규모 기술 유출로 우리의 기반 산업이 위태로운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학이 서포트해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되어줄 분야가 어떻게 기업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누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고재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디스플레이 분야 말고 장기적으로 서포트해줄 분야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아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는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이 LCD가 있고요. LCD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요. 그리고 OLED라고 해서 유기발광 다이오드에 기반한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LCD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LCD는 이미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삼성과 LG가 LCD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아직은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OLED입니다. OLED는 삼성 같은 경우는 RGB 방식의 OLED를 쓰는데 휴대폰과 태블릿 사이즈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TV를 만드는데 그 TV의 방식이 백색으로 OLED를 킨 다음에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컬러 필터를 대서 색을 입히는 방식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OLED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돈을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LCD나 OLED보다 훨씬 더 화질이 뛰어난 기술이 마이크로 LED인데 마이크로 LED는 반도체 칩을 RGB로 심어서 그걸로 직접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아, 중간 길면 중간에 끊으신다고 하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로 LED 아직 안 나왔는데. 마이크로 LED는 그 전광판 보시면은 그게 사실은 LED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화소 속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내는 LED 칩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한 뭐 0.1mm 미만의 작은 사이즈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문제는 반도체 칩 수백만 개를 직접 일일이 심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직은 공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TV가 등장하기까지는 아마도 3년, 4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TV를 바꾸느라고 네. 열심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TV를 곧 살 건데요. 왜냐하면 집에 10년 동안 TV가 없어서. 근데 제 입장, 아 이거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예, LCD TV를 살 텐데, LCD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백라이트를 또 흰색을 만들 때 백색 LED를 가지고 백라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양자점이라고 해서 퀀텀 덧이 들어간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퀀텀 덧이 들어가 있는 TV의 화질이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산다고 하면 화질이 좋다. 네. 너무 깊숙이 네. 들어가면 특정 상표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그 화질이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화질이 좋다는 것은 색감이 좋다는 겁니다. 색감이 무슨 얘기냐면 좋다. 가을에 단풍 색깔을 볼 때 훨씬 진한 진홍색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 바다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 물리적으로는요. RGB, 스펙트럼 스펙트럼 TV 사실 건가요? 아니요. 이미 샀어요. 우리 아, 예. RGB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RGB 스펙트럼이 훨씬 날카롭게 레이저처럼 구현이 되면 색감이 좋은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빨간색, 네. 파란색, 녹색이 얼마나 샤프하냐, 또렷하냐, 또렷하냐. 예. 퀀텀 덧이 훨씬 날카롭거든요. 아, 예. 네, 그게 좋답니다. 어떤 게 어떤 상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근데 사실 지금 질문은 예. 김범중 교수님 그 토론하는데 이렇게 딴짓하시면 안 되고요. 김상욱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서 왜 샤프하면은 더 저희도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전공 분야가 조금 달라서 무채색, 유채색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채색은 회색이나 검정색 같은 거잖아요. 너무 긴데. 그건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부가 고르게 섞여 있는 색이죠. 지저분한 색. 채도가 낮은 거고요. 채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은 훨씬 순수한 빨간색, 순수한 녹색, 순수한 파란색을 구현하는 건데, 걔네들은 섞여 있는 파장이 적어야 되는 거죠. 반사될 때도. 채도가 높다는 것은 훨씬 순수한 색이라는 거고요. 그것은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좁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 아직 그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로 그럼, 설명드리자면 그 RGB라는 세 개의 그 깨끗한 스펙트럼 라인 세 개가 있으면 그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건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색 하나를 만약에 그 브로드한 스펙트럼이 갖고 RGB 세 개를 모아서 정말로 빨간 픽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네요. 아. 맞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통계물리 전공이라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볼 때 실제와 같은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너무 수학적으로 모든 색깔을 세 개의 베이시스로 완벽히 나타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는 가정인가요? 근데 사람 눈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사람 눈이 이거 스파이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리셉터 자체가 이렇게 브로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가까운 게 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사실은 이게 완전히 감도곡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샤프한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랑 브로드한 빨간색이 들어가는 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걔네들 차이를 가지고. 이해한 걸로 할게요.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론을 보여드리는 건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논다는 건 거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투집을 잡고 다시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걸 다시 해석을 해서 아 이런 거야 라고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 토론이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중단을 안 시키고 조금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 바로 짜고, 짜고 하는 거죠. 짜고. 네. 다 짜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할 텐데요. 사실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무슨 대규모 기술 유출과 우리나라 먹거리 뭐 그다음에 물리학이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산업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물리학이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그게 어떻게 바뀌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에 대한 게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턴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씩. 저는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나눠드리는 글쎄요, 거고. 글쎄요. 제가 사실 이론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을 해서 내가 하는 얻은 어떤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산업 혹은 뭐 요새 유행어죠. 4차 산업혁명에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 중에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과학하는 사람들을 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요. 공학하는 사람들은 100% 확실히 알지 않더라도 그 본인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우리 사회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하시는 분들이 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합한. 아, 제가 뭐 여기서 그 미래 육성 산업을 뭐 이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뭐 인력 수급 현황이라든가 뭐 예산 규모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비교 위에 있는 분야를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좀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의 지원과 인력 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쓰거나 그러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질문도 있는데 네, 반도체라는 안 그래도 게, 반도체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종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CPU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사실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중국에 따라 잡히거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진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처럼 호황 그 분위기에서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뭐 인텔 같은 그런 예, 데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인텔입니다. CPU 만들고 하는 그런 예, 것들이요? 예, 그렇죠. 그거 예. 저희는 전혀 못 만드나요? 뭐 시도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삼성에서 시도를 해가지고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들어가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성공적이지는 않았.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기술이 완전 탑입니다. 그 속에 보면은 저도 이제 주워서는 얘기긴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층을 만들어가지고 그 꾸미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층 정도를 쌓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30층 정도 쌓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속에 집적도를 높이거나 아주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긴 하지만 그건 결국은 LCD가 따라잡힌 것처럼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모색을 하는 게 필요한데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몇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론하는 사람의 그 사실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실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공학자와 그러니까 이론하는 사람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요즘에는 뭐 사실 중력파라든가 LHC에서 일하시는 한국 과학자분들은 좀 예외지만 일반적인 물리학 특히 이제 응집물질 물리가 제일 많은데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학과 물리의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연구는 항상 응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유는 연구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연구비를 신청할 때 항상 끝부분에 이것의 뭐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그게 배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연구를 하든지 그게 어느 정도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고요. 제 입장에서도 약간 순수 물리에 가깝긴 하지만 그것의 응용 가능성을 계속 찾고 그걸 가지고 회사와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물리와 공학의 엄밀한 경계 이런 거는 사실은 실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론하는 사람들도 고재현 교수님 얘기처럼 연구비 신청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기대 효과 부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론하는 사람들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저기 궁금한데 김상욱 교수님은 거기 뭐 적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연구비 있을 때 거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사실은 제 아마 2004년에 첫 번째 썼던 그걸 계속 카피 페이스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게 뭐 그, 쓰세요 거기다? 아 저야 뭐 그 아 저는 사회자니까. 네, 뭐라고 쓰셨나요? 보셨죠? 그 답변하기 곤란할 땐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몇 번 네? 심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쓴 것도 받고 하니까 모범 답안이 있어요. 어 뭔가요? 모범 답안. 저희 모범 답안 같은 거 좋아하죠. 뭔가요? 아니, 뻔한 그 문장들이 뻔한, 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 해주시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억을 못할 만큼 뻔한 문장인 거죠. 뭔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이따가 기억했다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너무 이제 과학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난 그 제안이 있었는데요. 강연장의 청중들이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이 한 30%, 고등학생과 중학생들로 구성된 주니어들이 50%쯤 되는 듯합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니어들에게 물리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 학생 손들어 보세요. 학생 네. 자 왜 왔어요?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저렇게 그 여기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그 요즘 뭐 저 물리 2 선택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정말 물리학자들 어디 가서 고생한 아니 고생을 하고 있죠. 물리 선생님들 고생하고 있는데 저렇게 와준 주니어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는 준비해야 할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볼 때 아 저걸 만약에 물리학자가 물리학자라면 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지금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앉아계신 곳이 춥다 그러면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나을까 그런 것도 당연히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그런 식의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접근하는 과정은 물론 과학적인 방법을 택해야겠죠. 여기서 에어컨의 위치가 어딘지 살피시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고 뭐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근데 호기심만 갖고 물리학자로 성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물리학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학은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수학이 그래서 물리학자들한테는 어떤 일종의 도구 정도예요. 근데 도구로서 얼마든지 자신이 그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에 관계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먼저 고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필요하게 될 테니까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을 미리 알아야 한다거나 그건 저는 오히려 반대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는 대학에 와서 물리학 공부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그것도 안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죠. 네, 다음. 저는 물리학에 대한 열정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학과를 지원하려고 마음 먹은 다음에 물리학과 가면 이런 걸 하겠지 하고 상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대학에 가서도 자 이제 뭐 대학원에 가면 이런 걸 하는 건가? 근데 역시 대학원에 가보니까 또 상상이랑 다르고 뭐 교수가 되거나 물리학자가 된 다음에 모습들을 그 이전에 상상을 한 것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을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문장들이 되게 선행학습하자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해서 그래서 일단 물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각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충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꼭 물리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될 내용들, 대학교 가서는 또 대학 때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물론 때로는 짜증나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 수백 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최소한의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이제 하라고 하지 않은 것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보는 그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물리를 진짜 배워가면서 자기만의 물리를 잘 구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험 물리학자인 고재현 교수님. 제가 사실 이 토론 주제를 어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있어서 분명히 사회자가 질문을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한 키워드가 두 개였는데요. 하나가 호기심이고 하나가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딱 걸렸어. 두 분이 딱 대답하는 사이에서 또 하나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 그게 좀 근성입니다. 근성. 그러니까 사실 보통 실험 물리학자는 특히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인 모델을 검증을 하고 모델을 새롭게 이제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실험적인 장벽이든 하여튼 이론적인 돌파구를 그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 때 그것을 근성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딪히려고 노력해야지만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근성을 보여주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 출신의 과학자가 이희소 박사님인데요. 이희소 박사님 같은 경우 이론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그분이 어디죠? 그 이희소 박사님 아시죠?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소설의 주인공이신. 아, 그 소설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순뻥인 그 소설, 그 소설은 엉터리고요. 그런 거 연구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희소 평전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미국 고등연구소인가요? 네, 고등연구소에 계실 때 그분의 별명 비슷한 게요. 뭐 팬티가 썩을 때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별명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영어로 했을 겁니다. 네, 영어.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론적인 문제 하나 이제 부딪히면은 그냥 그게 해결될 때까지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열정에 더해서 근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온 학생들은 꼭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사회자지만 진짜 이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하는 얘기인 건 건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물리교과서 재미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물리교과서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물리교과서 쓰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매번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는 것만 골라서 이제 시험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그냥 과학은 과학으로 좋은 건 겁니다. 저는 사실 다음 질문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물리학자가 됐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별을 보고 그냥 오 좋아서 그냥 좋아서 그게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아직도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를 그냥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학교가 재미없더라도 그때는 그걸 배우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독특하게 아 나는 나 혼자 뭔가 물리론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상한 사이비 과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는 확실하게 단단하게 두는 게 좋으니까요. 학교 공부가 재미없더라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인데요. 자, 거꾸로 이번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실험 물리학자한테 먼저 물리학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도 별이란 관련이 되는데 아, 이게 아싸. 제가 중고등학교를 1980년대에 다녔거든요.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80년대 소위 코스모스 키드가 있었어요. 즉 당시에 칼 세이건이 김범준 교수님 뺏겼습니다. 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다큐멘터리는 그때 보지는 못했었고요. 나중에 봤지만 코스모스라는 책 글 읽으면서 굉장히 상상력의 자극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한 장면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목성의 그 대기층에서 이 버섯 모양으로 떠다니는 거대한 생명체에 대한 기술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아 저런 걸 내가 뭐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천문학, 천체 물리학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부모님 졸라서 그 가난한 형편에 망원경도 막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망원경 사서 달 분화구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꿈을 키웠는데 일단 천체 물리학을 하려면 물리학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요. 대학은 물리학과로 갔고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꿈꾸던 대로. 그래서 어떻게 구체 물리 분광의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은 천체 물리랑 관련 없는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의 그 결정적인 계기는 별과 코스모스란 책 때문에 이제 물리학의 길이. 근데 아까 강연 후반에 보니까 열심히 별을 들여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거는 이제 약간의 사이드작 같은 건데 사이드작.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계신. 신문에 칼럼을 2주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요. 칼럼 주제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원래 관심 있던 별이나 은하나 뭐 이런 쪽으로. 참고로 이 세 분들은 글 쓰시는데도 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신문에 칼럼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항상 새로운 얘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면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이 되면 조금 바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책 한 권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때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막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니까 전공을 못 정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온갖 종류의 책들을. 근데 그중에서 한 권이 딱 꽂혔는데 그게 이제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4차원의 세계요? 4차원의 세계. 저희 되게 허접한 책이에요. 누가 쓴 건가요? 아, 일본 과학자가 쓴 블루백스 시리즈니까 완전히 사이비 과학은 아닌데 어쨌든 그 내용을 쭉 보다가 다른 것들은 그냥 슥슥 지나가는데 거기 양자역학 얘기가 조금 남아요. 그게 좀 딱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역시 일본 사람이 쓴 블루백스 시리즈인데요. 정말 허접해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네, 그 보면은 거기 막 하이젠베르크가 춤추는 장면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핵심들을 그 저자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 책이 너무나 신비롭고 그때 호기심이 있어서 수십 번을 봤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는 이거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걸 하고 싶은데 뭐 원자 분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더니만 그 화학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화학과에 갈 거야. 그리고 책을 보다 생기는 의문점을 이제 화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화학 선생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요 전혀.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아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물리학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러 물리과를 갔죠. 정말 짜증났던 게 3학년이 돼야 배운다는 거야 양자역학을. 그래서 1학년, 대학교에서 네, 1학년, 2학년 언제 양자역학 배우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김범준 교수님. 고재영 교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냥 똑같이 녹음해서 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가 코스모스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스모스 그 책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아까 그 고재영 교수님이 얘기한 목성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생명체 얘기가 저도 기억나는데요. 이름도 기억나요. 싱커하고 플로터라고 불렀어요. 네, 칼 세이건이 그것도 기억나서. 그리고 저도 망원경 샀어요. 망원경 사서 달도 보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이 카오스 저기 나가면 망원경 파나요? 지금 하나씩 사가지고 가실 기세인 것 같은데. 김상욱 교수님이 그 양자역학의 세계를 김상욱 교수님 저서에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책꽂이를 찾아보니까 저도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그 책을 87년에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미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라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는 어쨌든 제 인생에 과학자로서의 인생의 책은 코스모스였어요. 그리고 고재영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대학에 들어와서 계속 그쪽을 하고 싶었어요. 뭐 천체 물리학, 뭐 입자 이론. 그런데 그쪽에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공통점이 엄청 괴팍하세요. 동의하세요, 다들? 아, 그 차마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괴팍하다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 본인의 개성들이 강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쪽 분야는 그렇게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던 게 그 결론은 멋있는데 그 결론을 이끌기 위한 중간에 어떤 이론적인 전개의 과정이 저는 너무 추상적으로 보였어요. 뭐 무슨 뭐 변환을 한 세 번쯤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분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 실험은 저는 정말 못했어요. 실험은 뭐 거의 뭐 신의 손 같았어요. 제가 건드리면 고장이 나거나 뭐 뭐가 안 되거나 뭐 실험은 정말 못했고요. 파울리 수준. 파울리 이펙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선택 가능지가 솔직히 통계물리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택했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막상 통계물리 전공하면서부터는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아 내가 원했던 분야가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통계물리를 전공하는 물리학자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통계물리학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부 분야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꾸준히만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좀 복잡한 질문을 해볼까요? 사실 좀 진지 조금 아까 나온 거랑 약간은 연관돼 있는 건데요. 물리학 이론이 법칙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더 발전적으로 어떤 이론이 법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소위 말하는 법칙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떠올렸던 얘기는 물리학에서는 사실 이론하고 법칙을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나라는 게 잠깐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성 이론은 Special Theory of Relativity라고 불러서 그건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법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빙성의 정도가
뉴턴의 운동 법칙보다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현대에서는 아마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을 부르는 일은 없지만 20세기 이전에는 법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불렀던 것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론과 법칙이 물리학에서 어떤 발전으로 이론이 법칙으로 발전한다라는 발전으로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나라고 약간 사실 의구심이 좀 네,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물질적 증거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거들이 쌓여가서 나중에 그것이 이론으로 간단히 쓰이는 형태, 그게 이제 물리학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이것이 법칙인지 뭐 이런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해서 저는 뭐 신뢰도가 0이라면 0부터 100이 아니라 0부터 무한대까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처음에는 0에서 10이 되고 20이 되고 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돼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걸 뭐 잘라서 뭐 그것이 50 이상이면 법칙이라고 부르자, 뭐 그렇다면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신뢰는 여전히 100%가 언제나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법칙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좀 굉장히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고재영 교수님은? 저는 이 질문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좀 이해를 못하고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촉근이론은 이론인가요? 이론이겠죠? 예.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촉근이론처럼, 촉근이론하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몇 개의 전제에서 출발을 해서 수학적인 연역물을 구축해놓은 체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이론은 그냥 예를 들어 수학적인 연역물의 구축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법칙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험적 검증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지 법칙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론에 대한 규정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이론이나 법칙이냐, 그러니까 사실 아마도 쓰신 분은 그냥 처음에 섣부른 이론과 그게 조금 더 정립된 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를 아마 차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를 하는 건 거죠.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고 어떤 그럴듯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걸 이론 책을 만들고 다시 실험으로 재검증을 하고 재검증을 하고 계속 혹독한 실현을 거쳐서 점점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 거죠. 사실 100% 맞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건방진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뉴턴의 만유인력이 당연히 맞다라고 했던 뉴턴 법칙이 맞다라고 했었어. 아, 만유인력 맞죠.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대성 이론이 틀리고 양자역학이 나와서 틀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에서 맞는 수준이 있는 건 거고 그게 얼마든지 100%가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만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99.9%가 99.99%가 되는 건고 99.999%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의 이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100%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저희가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99.9999 계속 하나씩 늘려나가는 걸로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물리학자를 계속 하셔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물리학도 절대 진리 추구보다는 물질 세계를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틀거리 찾는 분야입니까?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맨 밑에 있는 거. 물리학도 절대 진리 추구보다는 물질 세계를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틀거리를 찾는 분야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인 건데 과연 수학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과연 발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발견을 하는 거냐는 건 거죠. 뜻을 잘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게요. 발명을 한다는 건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건 거고요. 발견을 한다는 건 원래 있는 건데 그걸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똑같은 질문인데 절대 진리 추구라고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무언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명과 발견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 한 표를 주시고 싶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들은 자연 법칙이
인간과 독립해서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아마도 물리법칙 혹은 물리학의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근데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일부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발견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글쎄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발견이라고 봅니다.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과 과학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굳이 두 개가 똑같진 않으니까 차이를 얘기할 때 자연과학이란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팩트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알아가는 그건 인간이 개입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옳은 거 우리가 싫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고 멈춰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인문학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체계 우리가 만든 상상의 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기로 한 합의. 그러니까 이렇다면 발명된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물리학에서 입장에서는 물리법칙이나 물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인간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똑같고요. 저를 먼저 시키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예, 다음 문제는 아니, 그쪽이 먼저. 아니, 예, 앞으로 먼저 그, 하시죠. 질문에 따라서 좀 지적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물질 세계를 최근에 실험 물리학자들은 발명을 해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영어로는 슈퍼레티스고 우리나라 말로는 초격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테크닉이 많이 발달을 해서 원자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A 원자를 쌓고 두 번째는 B를 쌓고 뭐 이런 원자를 한층 한층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원자들은 기존의 자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자성 특성이나 초전도 특성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정기적 특성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메타물질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연구의 경향성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인공 원자라 약간 거대한 원자인 거죠. 새로운 인공 원자들을 재배열해 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특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면에서 발명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차피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건 거지만 약간은 이제 발견의 쪽과 이제 발명의 쪽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논제는 수학으로 바꾸면 훨씬 더 재밌어지거든요. 수학은 실제 세계랑 상관없는 정말로 사실 초근 이론도 약간 그쪽 종류기 때문에 수학은 실제랑 상관없는 논리 체계를 발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럼 수학은 발명인가요? 발견인가요? 수학은 공리 체계를 많이 주로 갖잖아요. 공리를 처음에 상상하는 것은 발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공리가 결정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은 그 공리체계의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공리체계에서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발견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리는 발명이고 발명. 그 뒤는 발견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세상 모든 학문체계를 보는 그 관점이 되게 단순해서 그 사실 세상 모든 학문체계에는 어떤 문자나 이렇게 의미 있는 그 문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있고 그럼 결국은 0과 1로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모든 학문체계란 것은 0과 1로 된 어떤 모든 가능한 배열이 쫙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모은 건데 모을 때 거기에 논리라는 어떤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거죠. 그 체계로 집합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분류해 놓은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저한테는 발견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조차도 네. 실험 물리학자의 99.999%는 수학이 발명인지 발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수학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이게 다르다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수학 좋아합니다. 수학 점수 잘 맞았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차이점을. 너무 재밌네요. 네. 저기 사회자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발명 쪽에 약간 수학은 아무래도 현실과 상관이 없는 제가 항상 하는
저는 이제 물리학자라서 물리학을 하다 수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학하다 물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하다 물리하시는 분들을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리하다 수학하시는 분들은 뭔가 허공에 뜨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라서 그냥 너무 현실과 상관없는 것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세서 조금은 세상도 좀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학자들이 우리는 응용수학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응용수학이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을 하는 척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도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할수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물리학에서 정보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정보 전문가 말씀하시죠. 심각한 얘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뭐 거리, 뭐 위치란 무엇인가, 거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제 주의할 점이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정보가.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 정보를 쓴다 그럴 때에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는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뭐 일이란 단어도 물리학에서도 쓰는 단어고 일상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일은 그냥 수학적 정의가 있어요. 힘 곱하기 뭐 거리를 이렇게 적분한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도 정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리에서의 정보는 정말 그 허탈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정의를 갖고 있어요. 바로 확률 분포를 정량화하는 하나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재미없어. 근데 원래 이런 답들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심각해지려고네. 그러니까 물리에서 정보는 단지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하나의 숫자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복잡성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무지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해석은 이제 인간의 영역, 발명의 영역이고 물리적으로는 정확히 하나의 명확한 정의가 있고 어떤 물리학자든 확률 분포를 주면 똑같은 답 한 가지 숫자를 딱 내놓고 엔트로피라 그러는데요. 이게 정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질문을 아마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형이상학적인 답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서 오히려 물리학자들은 대단히 단순하게 정의를 해요. 사실 그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나 위치, 거리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텐데 뉴턴조차도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뉴턴도 책을 시작하면서 나는 시간과 위치, 거리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않겠다 하고 시작했다고요. 그게 사실 물리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단지 위치를 어느 주어진 순간에 두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 사이의 시계의 눈금에 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건조하게 정의하는 것이 과학이, 물리학이 한 발짝 나아갔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되게 건조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숫자예요.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양이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물리학에서 정보란 어떤 의미인가 혹시 있으시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가 질문을 했다라고 뭐 혼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밝히셔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질문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정말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기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인데요. 저 한을 차가울 한자를 쓰셨거든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 한자라서 한국이라고 읽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일부러 저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의도 아니면 오타인 건지 누가 혹시 질문하셨는지 여기 계십니까? 이건 정말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거라서요. Winter 여기, is coming. 너무 더워서 뭐 겨울을 바라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출제자가 계신데 손을 안 드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각자 그러면 문제를 해석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먼저 저쪽에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답변을 하실지. 폭염이 한파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폭염이라는 게 제트기류로 해석을 하는데 저희 그 지표 위에서 고도 한 10km 정도의 제트기류가 있는데 제트기류가 북극이 따뜻해지면은 그쪽의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한파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상학자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여름이 사상 초유로 더웠던 것만큼 올 겨울도 아마 사상 초유로 추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춘천 같은 경우는 한겨울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영하 25도 정도.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면에서 이 한자를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약간 세속적인 답변이긴 한데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하려면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네 명 중에서 대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네. 네, 대기업에서 2년 일했었거든요. 그때 대기업은 사실 물리학과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은 물리학과 출신 연구원들은 어떤 걸 시켜도 다 잘하거든요. 회로를 시켜도 하고 재료를 시켜도 하고 하여튼 다재다능한 그런 인력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과 출신들을 많이 뽑는데 그게 물리학과 출신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잘할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 새로운 시각인데요. 저는 당연히 약간... 다 잘하는 거라고 당연히 믿고 여기 지금 네. 학생들한테 물리학과 오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문점을 던지셨는데요.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리학과는 전자회로도 뭐 거의 한 학기나 1년 배우고요. 그리고 고체 물리가 바로 재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저처럼 광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디스플레이나 뭐 이쪽으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체에서의 연구활동에서 뭔가 새로운 융합, 새로운 어떤 그 제품 개발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핵심에는 물리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대 중후반으로 가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 기업이라는 곳이 상무나 이사로 그 진급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대부분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40대 후반에 뭐 알만한 대기업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상무 쪽으로 진급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다 나와서 중소기업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대학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 자체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나이는 점점 늘어나면서 65세 이상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기업의 조건이 그만큼 촉박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IBM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IBM처럼 기초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뭔가 우울한 얘기 같은데 네,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분. 근데 질문 자체가 긍정적이기 힘든 질문이라 예, 이게 지금 그렇죠. 발전하려면이라는 건 이미 안 발전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암울함을 가정하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이게 지금 우리 기초과학 이 분야가 너무 얼어붙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아, 그런 깊은 뜻이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 그래서 뭐 물론 이런 거 가지고서 뭐 토의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끝없이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큰 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뭐 학문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무슨 거대한 장비도 필요하고 뭐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젊은 과학자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5년, 10년씩 계약직으로 계속 매년 재계약해가면서 하고 싶은 연구 못하게 괴롭히는 거는 좀 권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했으면은. 많은 돈을 바라진 않잖아요. 과학자들이 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데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이 과학만이 아니라 이제 좀 계약직 좀 그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나아지겠죠. 네, 저희도 포닥보다도 좀 정규직 좀 만들어야 네. 돼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상욱 교수님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보탤 말은 많지 않은데요. 뭐 비슷한 얘기지만 뭐 다시 저도 제 생각을 비슷하게 반복하자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원하는 게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평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소박한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소박한 꿈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박사 후 연구 과정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과연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과연 내가 내 아이를 굶기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그분 그 과학자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큰 기대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안정성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어디에 소속돼서 평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규직의 자리만 많이 늘어나도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과거 한 10년, 20년 정도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지금 보면 제가 많이 속상한 게 어떤 대학원생 양성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게 배출된 대학원생이 찾아갈 수 있는 양질의 정규직은 늘기는커녕 저는 오히려 줄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여기 교수님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반면에 그 재원을 갖고 그 대학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속해서 정규직으로 본인의 소박한 꿈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규직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이 지금 차가운 이 우리나라 추운 이 기초과학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질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주시고 주변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치 이건 정치는 아니죠. 사실은 정책 얘기였던 것 같고요. 좀 가벼운 주제로 가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청중분들한테도 질문을 받았고 강연자분들한테도 어떤 토론을 하면 좋겠느냐에 공통되게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현대 물리학의 미제라는 게 있었고 또 그거 이제 현대 물리학의 아직 안 풀린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토론자 중에서도 누가 말씀하셨는지 강연자 중에서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리학에서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누가 하신 건가요? 물리학에서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무엇인가요라고 하신 분요? 여기랍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안 풀린 문제라고 하는 그게 사실 네 그 안 풀린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 각자 이거를 제가 굳이 꺼낸 이유는 여기 학생들이 안 풀린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질 만한 학생들이 추구할 만한 꽂혀서 해볼 만한 안 풀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멀리 계신 그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네. 아니 근데 그 연구 분야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이겠죠. 그래서 지금 암흑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장치들이 수단의 광산에도 뭐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여러 군데 설치가 돼서 이론에 따른 어떤 현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 암흑 에너지는 더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왜 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원인들, 이론적인 접근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사실 모든 분야에는 안 풀린 문제들이 있고요. 그게 있으니까 다 저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 안 풀린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 풀린 것보다도. 그 다음에 굳이 이제 굵직한 것 중에서 안 풀린 거를 아시고 싶으시면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봐도 있어요. 풀리지 않은 물리 문제 리스트 같은 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뭐 몇 개쯤 대충 뭐 시간의 화살, 뭐 양자역학의 해석, 다음에 뭐 그 아까 통일장 이론이라든가 뭐 블랙홀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문제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위키피디아에 어떤 항목으로 되는 예, 리스트 오브 언솔브드 피지컬 프로블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언솔브드? 네. 네. 안 풀린 문제, 안 풀린 물리 문제로 되어 있네. 그렇죠. 안 풀린 물리 문제 리스트 이런 거 그냥 위키만 뒤져봐도 답이 나올 정도니까 사실 그 안 풀린 문제는 굉장히 많다는 거. 네, 문제만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풀어야 되는 건지 거기만 계속 위키만 클릭클릭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안 풀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분들은 이걸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각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연구 분야에서 하나씩 다 꺼내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보면서 그래 양자역학 해석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 분야에서 생각하기에는 표준적인 통계 역학이 평형 상태를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통계 물리학 분야에서 비평형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가 제가 보기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사실 아쉽지만 그쪽 연구를 열심히 하진 않는데요. 아마 그쪽이 앞으로 통계물리 분야에서는 한동안은 큰 발전이 만들어질 분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평형 상태의 통계역학.
네, 그 영어로 non-equilibrium이라고 하는 주제인 거고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계 역학에서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대충 여기 나왔던 것들은 다룬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커버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빠진 게 있는지는 혹시라도 자기 질문이 채택이 안 됐다. 제가 대충은 다 커버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하다가 아,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청중 분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누구가 답변을 하라고 찍으셔도 되고요. 그냥 주시면 제가 적당히 토스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 불을 좀 켜주시죠. 이쪽도. 네, 이제는 뭐 화면 필요한 거 아니니까 객석도 불을 좀 환하게 해주시면. 지금까지 토론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참석한 학생들에게 잠깐 그 참고 말씀 될 만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물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물리하고 수학을 좋아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그 대학 갈 때 하다 보니까는 경량학과를 가게 됐어요. 먼저 경량학과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리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결국은 경영학으로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기초서부터 다시 좀 늦으나마 한번 그 호기심을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한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릴 질문은 그 우주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최초에 약 135억 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빅뱅으로 해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0억 년 전인가요? 138억 년이라고 최근.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IQ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공간도 없었고 어떠한 뭐 점 하나라도 없었던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직 뭐 그 미제의 그 사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간에 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거의 아마 연관된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예, 예.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아니요, 질문을 두 개 하시면 그 앞에 게 까먹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가 못해서 일단 첫 번째 답변을 이분이 답변하신다고 자원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빅뱅 이전 죄송합니다. 그 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네, 간단하게 그 시간의 그 관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시간이 우주의 절대적인 그 시간이 흐르는 건지 아니면 공간에 따라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 중력도 없고 어떤 물질도 없고 절대적인 그 진공의 공간 속에서의 시간은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는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건지 그러면 상대성으로 존재한다면은 우주 탄생 이후에 그 시간을 어떻게 지구의 시간인가 아니면 또 어떤 우주의 그 기준의 시점에서의 시간으로 책정을 하는 건지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그 언제나 제가 하는 답인데 동방신기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 두 질문 모두 다 너무나 답이 쉬워서 제가 자원을 한 거예요. 답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통 가운데 하나는 모를 때 모른다고 하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증거가 쌓여서 물리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증거가 없거나 그러면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빅뱅 이론이란 것도 정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란 것은 그 이론이 나오게 된 실험적 증거들의 집합을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고, 시간 같은 경우도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이제 사실 물리학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그거 얘기한 적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물리학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위대한 물리학자 누구도 시간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물론 현재 수많은 가설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모릅니다. 네, 모른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 다른 분. 그 빅뱅 이전의 물리학자들이 모르는 걸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자원을 했는데요. 빅뱅 순간을 물리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빅뱅 그 순간으로 다가오는 거를 그 굉장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이점이라는 곳은 모든 것들이 발산하는 위치라서 거기서 산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특이점은 엄밀한 의미의 수학적인 특이성이기 때문에 이게 산의 높이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쪽에서 아무리 과거를 건너 그 거슬러서 그 산을 등정을 한다고 한들 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의 높이가 무한대가 된 빅뱅의 순간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김상욱 교수님 얘기처럼 물리학의 어떤 연구의 영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감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이제 시간이 관심이 없지만 관심 없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실험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오늘 실험 물리학자 많이 등장하네요. 최근에 연구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적이잖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건. 그래서 최근에 초정밀 과학을 하시는 과학자들의 성과는 이 정도입니다. 초정밀과학. 초정밀과학.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시계는 당연히 서 있는 사람에 보면 느리거든요.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그 GPS로 시간 보정을 할 때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서 시계를 맞추는데 그 얘기는 중력 차이가 나면은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건데 요즘에는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논문인데 10cm 차이의 중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시간이 바뀌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논문의 결론은 1cm 정도의 중력 차이에 대해서도 시간이 바뀌는 걸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람 시계를 머리맡에 놔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다 놔야 되나요? 하여튼 뭐 정황 교수님의 지금 머리 위에서의 시간과 발끝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가는 것을 지금 기술로는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논문상에 거기서 얘기하는 정확도가 10^-18승이더라고요. 10^-18승.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밀도는 사실은 요즘에는 정말 흔해진 것 같아요. 중력파를 측정했던 게 길이가 1m에 10^-19승이었잖아요. 그 정도니까 시간도 그런 정도 스케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부연할게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2010년이죠. 그 30cm에서 중력차에 의한 시간 지연을 측정했고요. 그 리스트에서 했던 거고요. 최근에 바로 이제 네, 그 그룹이 이제 최근에 그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ICAP이라는 학회가 있었는데 이제 국제 그 원자 물리학회에서요. 드디어 얘네들이 아직 엠바고라 그러면서 네이처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엠바고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1cm 차이에서의 중력 차에 의한 시간 지연을 측정했고 그 10^-18승 말씀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 18승은 아니고 19승인데 앞에가 이제 숫자가 커서 9점 얼마 이래서 18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시간 스탠다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누구의 시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상 정밀하게 들어가면은 시간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말을 이제 하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우리가? 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간에. 이거는 근데 이건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예, 시간에 맞습니다. 대한 오퍼레이셔널 미닝에 의한. 그럼 시계가 크기가 한 2~3cm 되는데 시계 위하고 시계 아래가 시간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평평하게 따로 가는 거죠. 예, 따로 가 쳐다봐야 예, 되는. 예. 네, 이런 농담으로 저희 앞으로 시계는 항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현재 기준은 그 수면에서 돼 있어요. 수면으로 수면의 중력 위치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거는 뭐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건데요. 혹시 진짜로 그 시간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집에 꽂혀있는 책 중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쓰신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그 아저씨가 나름 천재라고 하시는 분인데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른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딱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김상욱 교수님이 정보의 건전한 정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건 정보의 축축한 정의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정보의 무슨 축축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몸이 건조한 말고 예. 철학적이라든가 수학적인 정의를 한번 뭐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정보의 좀 축축한 정의는 정보도 여러 층위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축축한 정의는 이제 양자역학적 정의가 있어요. 양자역학에서의 정의는 상호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무언가 이동을 하는데 측정이라는 건 내가 대상의 정보를 얻는 행위잖아요. 내가 이 물체의 위치를 알게 되면 물체의 위치라는 정보를 알게 이제 얻게 되는데 그럴 때 정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이동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잠깐만 얘기했었는데 그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중첩 상태가 깨진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제가 결 어긋남 얘기할 때요. 그때 구체적으로 그 측정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판정할 때 정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낸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라는 확률 2분의 1의 로그 2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라는 정보가 이 시스템에서 나한테 넘어오는 과정이 양자역학적 측정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이 과정은 물리적으로는 둘 사이에 상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이것을 물리적으로는 그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정보가 그 우리의 좀 직관과는 달리 상호 관계예요. 서로 관계가 생기면 그것이 정보라는 것으로 정량화될 수 있어요. 굉장히 전 심오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에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게 정보입니다, 사실은. 네, 김범준 교수님 정보란? 아,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정보와 김상욱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물리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최근 눈여겨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통계학 분야에서 요새 베이지안이라는 통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는데요. 거기서도 임상국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고민들을 합니다. 거기서도 어떤 정보라는 것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그 주체로서의 인간의 어떤 측정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베이지안의 어떤 추정 방식이 거기에도 보면 그 내가 알아낸 정보에 의해서 그걸 다시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통계학에서 그 베이지안이즘이 부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지금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해서 어떤 측정 주체와 측정의 대상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그러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도 아마 앞으로 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커다란 발전 혹은 커다란 좌절 그런 것들이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험 물리학자. 저는 뭐 특별히 더할 얘기는 없는데요. 저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정보라고 하면은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정보는 확실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확실한 실험 데이터. 뭐 제가 강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이케스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 바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물리학의 발전의 그 단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앤더슨이 30년대인가요? 저 우주선 연구하다가 전자 말고 양전자라는 궤적이 새로 나왔던 그 실험 데이터의 그 정보가 디렉의 방정식의 어떤 그 타당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실험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고 확실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기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어두워가지고. 아까 그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과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 나누셨는데 현직 고등학생으로서 말을 하자면은 제 학년이 35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과생이 200명이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물리를 하려고 한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돼요. 350명이라고 하면은 대충 모집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뽑아내면은
학생 중에서 0.6%만 물리를 하고 싶어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물리가 좋아? 물리 재밌어? 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은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이유 중에서는 교과서가 재미없게 만들어진 이유도 분명 크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물리를 흥미롭게 하고 저랑 그 한 명 더 친구처럼 좀 재밌게 좀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이게 아마도 그 강연자들 했던 과학 대중화 문제랑 이제 물리 대중화 문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물리 대중화 위원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분이 물리학회 그 대중화 위원회 대중화 위원회 실무 간사 맡고 있습니다. 그 둘이 짜신 건 아니죠, 설마? 그 물리 대중화를 저희 보통 이제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는데 물리의 대중화랑 뭐 대중의 물리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눠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리의 대중화는 말 그대로 물리학자들이 물리적인 내용을 가능하면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때로는 과감한 비유들을 써가면서 뭐 좀 이해를 시키고 공유하려는 그런 노력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과학 도서들 그 다음에 여러 과학 프로그램 두 분도 많이 나가셨었죠.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리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생의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대중의 물리, 대중의 과학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이 그 일반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했다면은 다음으로는 그분들의 눈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긍정적인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기존에 그냥 물리를 알기 쉽게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과학 도서들의 수준을 벗어나서 좀 더 그런 것들에 만족돼 있던 사람들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과학 도서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활발하게 보급이 된다거나 대중 강연도 이번 강연이 의미가 있었던 게 저도 뭐 대중 강연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동안에는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비유를 써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전공법 비슷하게 제가 강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광학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제가 드린 강의 파일과 뭐 앞으로 책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기 걸로 소화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그냥 일반 대중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물리를 즐기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 그 자연적인 현상들을 해석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물리 대중화 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그 실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그거는 네, 사실은 정확히 두 분 중에 고등학생 뭐 길었네요. 350명 중에 두 명이라고 해서 0.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보는 사람이 한 40만 명 되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은 2,400명이니까 물리학과가 지금 한 50개 있다고 치고 60명이면 3,000명이라서 한 1:1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본인이 만약에 물리를 하고 싶다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거기가 그 경쟁력이 높은 게 제한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물리를 별로 애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열심히 물리를 대중화 막 강연을 너무 잘해가지고 관심이 없던 애가 물리 재밌겠다 해서 오는 거는 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바라냐 하면은 본인은 정말 물리를 하고 싶은 아이였는데 물리를 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뭐 야 그거에서 밥 먹을 수 있겠어 뭐 살 수 있겠어 이런 이유로 아니면 꼭 물리만이 아니라 어떤 학문 분야든 각자 학생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아예 안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뭔가 왜곡이 돼서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 가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왜곡이 된 것 때문에 안 가는 그런 걸 막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두 명이라도 진짜 가고 싶은 학생이면은 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원치도 않는 애들이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즐겁게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갈 때까지는 재미없다고 하세요. 경쟁률을 낮춰야 되니까. 친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중화도 저는 역시 지금 얘기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재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제 주 타겟은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어른들이 좀 더 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강연을 다니고요. 학생들한테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어렵고 굉장히 괴롭고 그렇다는 얘기 해주고요. 인간이 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고 꼭 할 사람들만 하면 좋겠어요. 물리는 진짜로. 그래서 모두가 물리학자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김범준 교수님. 예, 그 학생이 이야기할 때 김상욱 교수님과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고 무슨 계산인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저도 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라는 게 참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그렇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김상욱 교수님 얘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우리 사회에서 물리학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 제 솔직한 굉장히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이유가 그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에 대해서 사실 책을 읽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직접 어떤 경험을 물리학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글쎄요 꼭 물리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숙성하거나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물리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과학에 대한 그 경험은 많은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물리학과 거의 오르실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근이론에 관심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그 그럼 안 되는데 콜로키움을 네.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Theory of Everything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하시기를 뭐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초근이론도 하고 슈퍼시메트리, 수지 이런 거 하시는데 너무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수지는 그 수지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그리고 거기 계시던 모든 교수님들이 사실은 망해간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건가 왜냐면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다 약간 웃으셨거든요. 수지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궁금합니다. 네 배수지는 참 좋죠. 네 뭐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물리학이 가는 방향인 거고 그게 그 중에 이제 스트링 시오리도 있는 건 거고 그 중에 한 가지 예로서 있는 건 거기 때문에 스트링 시오리가 꼭 맞는 건 아닌 건 거잖아요. 그거에 다른 버전도 있는 건 거고 항상 우리는 그쪽으로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건 거고 있으면. 뭔가 하나 있으면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건 거지 그게 꼭 초근이론일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 방향의 대통일장이라고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게 멋있어서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고 그게 저는 초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별로 초근이론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분 아까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동네 사람들도 꽤나 괴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누가 빨리 이걸 저만 나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만물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Theory of Everything. 만물 이론이 있다는 것과 지금 초근 이론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초근 이론에 대한 최근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잘 아시지만 이게 실험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지속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 계신 분들의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점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물리학과 학생인가요? 그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질문을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돌아가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언제나 그렇지 제가 예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들어야 되니까요. 사실 뭐 원래는 이제 물리학은 무엇인가 해서 한마디씩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각자 지금 강의를 하셨잖아요. 강의를 했을 때 이 마스터 클래스에 대해서 좋은 뭐 소감 얘기하라고 뭐 좋았습니다. 뭐 제가 뻔한 정답 알려드릴까요? 아 강연자들이 너무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주는 게 뭐 기초과학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나빴던 점만 하나씩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의에서 나빴던 점.
그래야 다음 강의가 혹시라도 개설이 된다면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청중들을 비난해도 되고요. 본인이 실수했던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뭐가 나빴는지 청중들에 대한 지적질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딱 눈치를 보니까 제가 내용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저한테 질문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사실 많이 적었죠. 나왔던데? 오늘은 좀 많았는데 다른 날들은 특히 두 번째 강의는 질문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의 AS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S는 그 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는 강의 파일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것도 나눠드릴 건데 그걸 보고 하여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이제 제 연구실에 학생들 많이 와서 실험을 하거든요. 학생이라고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혹시라도 백색 LED를 만들어서 편광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그거를 뭐 지원을 해드릴 용가 있습니다. 플러스 춘천 막국수 닭갈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닭갈비. 감사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는데 힘들었고요. 제일 나빴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하다 보니 이제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 없어 나빴던 것 같고요. 다음에 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방향을 그 수준을 어떻게 잡을지 많이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마스터 클래스라 그래서 그 평소 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좀 깊이 있게 심지어 수학적인 내용도 좀 해야 되나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첫날 와서 간을 보고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물리학과 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는 것 같았고 또 아닌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항상 이 대중 강연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저는 평소에 그냥 하는 강의 수준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걸 기획하신다면은 그 수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내용을 장치를 이 모집 과정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괜히 이게 혼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부분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네. 네, 혹시 뭐죠? 그 새로 또 다른 마스터 클래스 물리가 열린다라고 하면 수강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그, 네, 저희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올 거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손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도 김상욱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똑같은 불편함을 좀 느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물리학이 갖고 있는 이렇게 넓은 의미의 의미 같은 거를 그 고민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딱 봐도 뭐 과학고 정도 다니는 고등학생의 경우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더 깊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명확해서 강연을 어떻게 조율을 할지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강연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일종의 표준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다음에 어떤 강연을 신청할 때 이 강연의 신청 자격은 과거에 2018년 여름에 카오스 재단에서 했던 물리 마스터 강연 1과 3을 들은 사람의 한정함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단계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강연을 들으러 오는 분들의 이 원하는 것, 듣고 싶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균일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강연자도 편하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에 특화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 뭐 그 카우스 재단에서 항상 하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든 과학 강연을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걸 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과학을 이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건 거니까 이번에 조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카우스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쳐다보시면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카우스 콘서트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네 저기 있죠. 네 저겁니다. 네 그 와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끝나고 아직 더 할 얘기가 있으시면 저희 조금 더 있다 갈 거니까요. 오셔서 연예인과 사진도 예비 연예인과 사진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그래도 일요일날 와서 여러분들과요 그 다음에 강연자분들하고 서로에게 서로 박수를 쳐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